않겠습니까? 신장갑이에요. 예. 분명히 진공청소기를 돌렸는데 이 바닥이 깨끗한지 보면 어이구야. 때도 있어요. 미세먼지도 있어요. 심지어는 저보다 끈적끈적한 게 네. 물걸레총 사셔야 되거든요. 자, 그럼 물걸레질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네. 다른 거 없습니다. 걸레 두 장만 붙여주시게 되면 끝이고요. 이 원리 자체가 앞뒤 무려 네. 1분에 앞에 걸레 1000번, 뒤에 걸레 1000번 네. 국제 발명전에서 세 차례나 금상을 수상한 기술입니다. 아니 저 이게 얼마나 획기적이면요. 발명전에서 금상을 세 차례나 수상하겠습니까? 네. 자, 보시는 것처럼 힘들어서 누르실 필요도 없고요. 오. 그냥 쓱쓱 우와. 밀어만 주십시오. 와, 그러면 반짝. 지금 바닥에 있는 먼지가 지금 바뀌는 게 살짝 보이지요? 네? 근데요, 이게 살짝 닦인 게 아니라 이게 저 앞에서 한번 닦아주고 뒤에서 또 한번 닦아주잖아요. 이중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렇게나 더러웠어요. 맞아요. 네. 때를 착흡착하는 이 극세사 걸레 열흘 동안 써보실 수 있습니다. 네. 방 청소가 끝나고 나면 거실이 원목이에요. 그럼 보통 어떠냐면 요 홈은 내가 다시 무릎을 꿇고 열심히 닦아야 된다. 네. 오토믹스님, 이 홈 사이의 때까지 한꺼번에 청소해드리겠습니다. 이 극세사 걸레가 워낙 도톰하고요. 네. 자, 분당 왕복 2000번의 운동으로요.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손걸레질 방식으로. 분명히 하얀색이잖아요, 고객님. 와, 그런데 네. 색깔을 깨끗하게 지운 거 때를 닦은 거죠. 자, 그리고 이제 코너 있지요. 이렇게 이제 사각진 코너 부분도요. 여기 이제 사각의 형태로 되어 있다 보니까 구석 청소도 아주 깨끗하게 가능한 게 오토비스. 그래서 청소가 쉬워진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. 네. 그리고 보다 더 깔끔하게 현관 청소도 돼요. 맞아요. 네. 현관의 반려견이 오줌을 싸기도 하고 아이들이 흙먼지를 묻히기도 하고 심지어 난리도 아닌데 네. 닦는 것도 사실 힘들지만 뭐 어떻게 빨아요? 닦은 걸레를 빠는 게 더 네. 일이거든요. 그렇죠. 자, 그런데 오토비스는 보시는 것처럼 아이고야. 일회용 청소포를 묻힐 수가 있습니다. 색깔이 바뀌었어요. 얘가요 굉장히 도톰합니다. 일반적인 물티슈는 저리 가라예요. 굉장히 도톰한 저 일회용 청소포로 자 거실 방을 먼저 하신 다음에 네. 나중에 있잖아요. 네. 버리기 전에 마지막에 그때 마지막에 현관을 한번 청소를 해주신다든가 아니면 발코니라든가 베란다 이런 데 청소하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얘를 버리시면 되는데 잘 닦였죠. 이렇게 더럽잖아요, 네. 고객님. 얘 그냥 바로 버리지는 마세요. 네. 이렇게 문틈이나 창틈 같은 데 이렇게 닦고 나서 네. 버리시면 되는 거고 얘는 99.9%의 항균 기능성 청소포기 때문에 네. 많은 분들께서 저거 따로도 구입 엄청 많이 하십니다. 그렇죠. 최다로 드릴 네. 거고 아 삼겹살도 좋아요. 생선구이도 좋기는 한데 중요한 건 기름때는 네. 앞에를 닦아서 뒤를 묻히면 뒤가 묻고 뒤를 닦으면 앞에 묻고 이거 보세요. 난리도 아니거든요. 아니 저 기름 지금 청소한 거 맞습니까? 닦아도 열심히 닦아도 안 닦이는 기름때 네. 빨기도 어려운데요. 자 오토비스는 좀 전에 걸레 두 장이 다 모였습니다. 바뀌었어요. 콤비로 앞쪽에는 일회용 청소포 뒤에는 마른 걸레를 붙여주시게 되면 바닥에 지금 고추기름이 큰 거랍니다만 요거 저는 한 번만 지나가 볼게요. 한 번만. 자, 그리고 똑같이 예. 확인. 네. 오이고. 저기는 붙어도 네. 여기는 안 붙어요. 경계진 거 보이세요? 이렇게. 이거 보이세요? 자, 여러분 이렇게나 아주 깔끔하게 청소한 곳과 그렇지 않은 곳. 기름때 청소도요. 굉장히 깔끔하게 가능하고 기름때 묻은 건 여러분 이거 진짜 빨기도 어렵잖아요. 빨지 마십시오. 그냥 버리시면 되니까 이왕 자동 물걸레 청소기 구매하실 거라면 일회용 청소포 있는 거 되는 걸로 네. 하시면 훨씬 더 수월하고요. 자, 무선이 있고 유선이 있습니다. 근데 무선에 힘이 약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걱정 그냥 꽉 붙들어 매셔도 좋아요. 네, 유선과 네. 무선의 방식이 똑같은데요, 고객님. 1분